당구 박사가 만든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 실행하시면 4구 여기 있죠? 자세 부분에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난 시간까지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내용을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스트로크, 회전과 당점, 그리고 밀어치기 연습. 키스를 피하는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4구에서 키스를 이용한 득점을 할때 어떻게 계산해서 치는지, 모여 있는 공 관리하기, 그리고 흔하게 실수하는 대표적인 예 몇 가지 하고, 그리고 아홉 번째가 맛세이, 기본적인 맛세이입니다. 뭐 500점, 1000점이 치는 그런 어려운 맛세이가 아니라 이런 공들 있죠. 그걸 치기 위한 간단한 맛세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열 번째. 이렇게 4구 부분이 해결이 되면 3쿠션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3쿠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연 300점이 3쿠션 치면 몇 점이냐면, 나300 치는데 몇점 놓고 쳐야 될까요? 하면 보통 16점에서 18점 놓고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16점에서 18점은 에버리지가 얼마 정도 되냐? 0.3 정도 되는 게 16점, 18점의 수준입니다. 0.3에서 0.35. 그러니까 10번 치면 3번 정도 성공하는 수준이 300점이라는 겁니다. 3쿠션을. 대단히 잘 치는 점수도 아니죠. 3쿠션에서는. 4구와 3쿠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4구는 가까이 있는 공을 연속 득점해 가는 과정이고, 3쿠션은 기본적으로 멀리 있는 공을 1쿠션, 2쿠션, 3쿠션을 형성시킨 후에 내 공을 멀리 보내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스트로크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공이 많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4구처럼 치면 잘안될수 있습니다. 4구를 150점 정도만 쳐도 이제 4구가 재미없어질 겁니다. 슬슬 3구가 재밌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3구를 그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과정은 당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 구글 플레이에서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3만 원에 팔고 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보면 당구 박사로 검색하시면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만든 것은 3쿠션 탄탄한 기본기 만들기라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뭐냐? 무회전이면서 두께 2분의 1로 치는 공들만 모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중대 200점 치는 분께서 레슨을 받겠다고 오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기가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인 무회전으로 치는 연습을 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재밌게. 그래서 다양한 배치지만 모두 무회전 2분의 1로 치는 배치들만 따로 모아서 연습을 지겹지 않고 재밌게 하면서도 깨달음이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이겁니다. 내용을 보면 1번, 1번, 2번, 3번, 4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으로 치는 거, 왼쪽으로 치는 거. 같은 배치지만,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배치와 왼쪽 2분의 1 두께를 맞추는 배치.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당구 박사가 운영하는 당구 박사 당구 연습장에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당구 박사가 만든 교재를 당구대 위에 띄워놓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는 거, 왼쪽으로 치는 거 이렇게 번갈아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왼쪽 화면 위에 메뉴가 있는데 메모 메뉴가 있습니다. 연필 필기 도구 모양의 메모 메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터치하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메모하고 싶으면 메모를 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BPS 매니저 예, 화면인데, 레슨 마스터하고는 약간 다르죠? 자세,
탄탄한 기본기 만들기 1번. GPS 매니저에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당구대에 교재를 투사할 것을 전제로 만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1번, 1번, 2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앞돌리기 할 건데요. 여기에서 이 왼쪽 위에 필기도구 버튼이 있는데 그걸 터치하면 이렇게 메모가 뜹니다. 메모. 메모창이 떠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 배치 연습을 했더니 이 연습에 이런 주의할 점, 이런 깨달음이 있었네 하는 것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할수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세이브를 누르면, 세이브 됐습니다. 라고 영어로 메시지가 뜨고, 오케이 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면, 요 자리에 있는 메뉴 버튼이 노란색이었던 게 핑크색으로, 핑크라고 하니까 왠지 좀 그러네. 분홍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메모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표시가 됩니다.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를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210명 정도 쓰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이런 좋은 기능이 추가되었으니까 더욱더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없는 사구만 하다가 3쿠션 하려니까 생기가 도는 것 같네요. 아, 난 사구 정말 재미없어가지고 사구 치다 보면 잘 치고도 죽고 막 그래서 가끔 짜증 좀 많이 나는데 3쿠션이라고 해서 짜증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성격상 무회전으로 2분의 1을 두께를 맞춰서 득점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배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는 밀어치기 레슨편에도 나와 있는 배치입니다. 왜 자꾸 똑같은 배치 울거 먹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한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 참, 그리고 어제 울산에 사시는 분께서 당구박사의 레슨 동영상을 판매는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당구박사의 유튜브 채널에 보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따로 판매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데 유튜브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날그날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알려주고 그런 건 좋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구박사가 만든 스마트폰 앱을 처음에 뭐 3만 원이란 돈이 들기는 하지만, 그걸 구입해 놓으시면, 종목별로, 장르별로 모아놓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빠르게 찾아서 연습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앱을 구입하시면 정리된 내용으로 볼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그런 문의 전화를 주셨다는 거는 당구박사가 만든 내용이 초급자분들에게는 유익하죠. 자, 밀어치기에서도 알려드린 배치입니다.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무회전으로 중상단 당점으로 밀어치면 여기에 수렴이 된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부드럽게 밀어치면 얘는 빨간 공은 돌아서 이쪽으로 내려옴으로 공을 모아치기에도 유리하다. 이 배치에서 득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구박사가 제시하는 것처럼 우회전 2분의 1을 맞추는 방법도 있고 오른쪽 회전을 살짝 주고 두께를 얇게 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회전을 사용해서 두께를 얇게 치면 실수 확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공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3쿠션 연습을 하면서 이 배치를 다시 또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을 가까이 놨는데 이렇게 멀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을 뒤돌리기로 치려고 했다가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앞돌리기를 치면 칠수 있으면 좋은데 앞돌리기가 쉬우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앞돌리기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쉽게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느냐? 공이 멀리 있는데 회전을 사용해서 얇게 치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얇게 맞아지지가 않습니다. 잘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회전을 사용하는 순간 내 공은 회전을 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어깨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회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겨냥한 방향대로 공이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멀리 있는 공을 칠 때는 기본적으로 회전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을 고 치는 게 실수의 확률이 적습니다. 물론 모든 배치를 다 무회전으로 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멀리 있는 공은 무회전으로 칠수 있으면 무회전이 좋고, 회전이 필요하다면 조금만 사용하는 게 그나마 두께 실수를 적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무회전을 사용하면 다잘 맞아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제 레슨을 받겠다고 오신 200점 치시는 분도 제가 본분 중에서는 그다지 나쁜 습관이 잘안 들어 있는 분인데, 양호하신 편인데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큐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경우. 왜냐면 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스포츠 중에서도 한 손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스포츠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휘두릅니다. 테니스가 그렇죠? 탁구도 그렇죠? 배드민턴 그렇죠? 하키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죠? 도구를 사용하면 다 이렇게 휘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당구만 반듯하게 찌르는 당구의 당자가 휘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찌르는다는 의미의 한자인 당자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휘두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구를 칠 때도 오른팔이 휘두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찌르는 것이 서투릅니다.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공을 무회전으로 치면 두께 실수할 확률이 적어서 유리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회전으로 주고 치면 다잘 맞아지냐? 반듯하게 찌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무회전으로 쳐서 확률 높게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 옆에 이렇게 줄을 그어놨습니다. 흰 줄을. 여기에 빈 스트로크 연습 먼저 하나, 둘, 셋. 반듯하게. 흔들림 없이 반듯하게 치는 연습을 먼저 많이 해둬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이 배치를 실제로 쳐보고, 빈 스트로크 연습 세번 하고, 공 실제로 한번 치고,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하고, 다음 배치 연습하고,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게 연습하시면, 한두 달이면 이제 몸이 반듯하게 치는 것에 몸이 조금 만들어질 겁니다. 빠른 분들은 몇주 안에도 만들 수 있겠지만, 나는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할수 있을 거야.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게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멍청한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쳐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쳐서 흰 공이 오는 곳이 대체적으로 여기입니다. 이 연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BTS 매니저에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기능이 있으니까, 자, 이번엔 왼쪽으로 치는 방법.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왼쪽으로 쳐보겠습니다. 조금 두껍게 맞았네요. 키스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두껍게 맞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조금 얇게 맞았는데,
그래도 오는 방향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배치고, 두 번째 배치. 비슷할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 지금 이 내용은 중대에서 하고 있는데, 대대에서 연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은 3쿠션용 공이고, 테이블만 중대인데, 이 내용으로 연습하면 효과는 대대나 중대나 큰 차이 없습니다. 이 배치 또한 오른쪽 2분의 1 그렇게 맞추면, 좀 두껍게 맞았네. 왜 이러죠? 2분의 1 맞추면 내공이 먼저, 반드시 내공이 먼저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연습이 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저마저도, 그리고 두께 실수가 그나마 적다는 2분의 1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 없이 2분의 1로만 치는 배치를 지금 3번까지는 앞돌리기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럼 4번, 3번 비슷비슷한 거니까 건너뛰고, 4번도 앞돌리기인데, 4번 앞돌리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3번까지는 길게 치는 앞돌리기였는데, 4번 앞돌리기는 짧게 치는 앞돌리기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노란 공이 여기 있지만, 여기에 있는 공을 2쿠션으로 득점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3쿠션 치는 방법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공을 2쿠션으로 득점하기 위한 계산법이 뭐냐?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2쿠션 계산법 제가 알려드렸죠? 첫 번째 목적구와 두 번째 목적구의 절반, 진행방향 쪽 코너, 이것의 평행이동. 빨간 공 맞춰서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가면 진행시키면 맞는다. 이렇게 진행시키면 맞는다. 이 계산법을 알려드렸는데, 3쿠션 칠때 이것을 응용하면 굳이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걸 외우지 않고도 예상 득점 경로를 계산해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치에서 보세요. 여기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흰 공의 위치에서 봤을 때 얘를 빨간 공을 막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공은 튕겼다가 전진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휘어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내면 안 됩니다. 여기로 조금 더 그걸 감안해서 이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마침 이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그렇게 진행하게끔 제가 배치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좀더 부드럽게. 이 정도면 맞지 않을까 싶네요. 맞았습니다. 그림대로 이렇게 공이 진행되죠? 자, 이 연습을 반대 방향으로. 아, 다 이렇게 뒤집혔네, 씨. 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짜증나네, 진짜. 씨구라. 자, 4번이 이렇게 앞돌리기였고, 5번은 옆돌리기입니다. 자, 5번은 옆돌리기인데, 이것은 이 배치를 잘 보면 1번 배치와 같습니다. 다만, 당구대가 4분의 1로, 이큰 당구대가 이렇게 4분의 1로 축소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빨간 공이 요 영역에 있을 때, 흰 공, 중상단 무회전으로 빨간 공이 오른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치면 여기에 수렴이 된다라고 많이 알려드렸죠? 그 배치와 같은 배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상단 당점, 중상단 투팁으로 부드럽게 치면 이 공이 득점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되죠. 당구 박사가 알려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한 가지 가지고 응용해서 막말로 표현하면 울거먹는다. 외우는 양이 많지 않다. 장점이죠. 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스트레스 덜 받고.